자, 잠시만 저희가 광고 화면에 나가면 늘 화장실 가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하여튼 무리여 물 우리 탁구님 네, 자리 좀 지켜주시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걸 밖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네. 혼자 꿀단지를 꿀단지를 저기 전용 꿀단지가 하나 있어. 맥주는 안 주시니까 물로 아, 먹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네. 아, 혼자 방송하실 땐 또 맥주도 드시고 자, 그러면 우리 탁구님 설프님과 함께 우리 이분 모시고 한번 또 지금의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의 큰 선배님이시죠. 예,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일단 뭐 지금 경제에 대한 혹은 뭐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은 어느 쪽으로 갈지 혹시 또 그 사이에 바뀐 게 있는지 아마 저희가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원진 박사님 일단은 그 브레이너드가 원래 이제 비둘기였다가 지금 뭐 매로 변신했다. 개종했습니다. 네, 나오면서 종을 바꿨군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런 건가? 뭐 그렇죠. 네, 그 지금 브레이너드 아직 지명이 안 돼서 지명을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좀 화가 나셨는지 아무튼 좀 요즘에 세게 발언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3월 달에 브레이너드 그 부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매파로 변절했어요. 그때. 변절이에요? 네, 3월 달에. 아. 네, 이미 그 변절했고요. 연초에는 올해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블라드 정도에 지금 매파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매파냐 비둘기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네. 사실 뭐 인플레이션 예를 들면 뭐 한 20%씩 나오면 당연히 그 어느 비둘기라도 이제 금리 막 올려야 된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냐 매냐를 따질 때는 그 그룹 내에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를 이제 봐야지 사실은 얘가 매냐 비둘기냐를 따지는 거지. 현재 경제 상황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비둘기라고 해서 나는 뭐 저 인플레 얼마를 가든 실업률이 얼마를 가든 무조건 나는 돈 푼다는 얘기만 계속 이건 또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발언은 그러면 상대적 매였습니까? 절대적인 절대적 비둘기죠. 아, 절대적 매죠. 절대적이에요. 아, 네, 연준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네, 네. 상당히 강력한 아, 발언을 네. 한 강력한 거죠. 강력한 발언 아. 거의 뭐 거의 순위로 따지면. 블라드급 아, 그렇습니까? 최고의 매파 투톱 스트라이커 수준의 네, 네, 네 맞습니다. Absolutely 호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어차피 고용이 나왔을 때 그죠? 고용 지표가 좋았을 네.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어제는 이제 약간 좀 멘트 자체가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셌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 그 네 진짜 그 브레이너드의 어떤 그 그동안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너무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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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셌던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어제 테크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그로스 스타일 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빠지기도 했고 그게 이제 우리 장에도 좀 영향을 준 거겠죠. 맞습니다. 네. 사회에서 네. 보실 때 이게 그 어쨌든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며칠 동안 됐었잖아요. 이게 좀 그 발언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연준 위원들이 뭐 오늘 밤 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제 미니치가 나오잖아요. 그 의사로. 지난 3월 16일 날 회의했던 의사록이 나오는데 그 의사록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지 특히 양적 긴축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의사록에 담았는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1월, 3월 지금 이제 3월 말 지나서 4월 초 한두 달 간격으로 다 매파로 다 붙었어요. 사실은 지금 비둘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약간 전제 조건을 달면서 표현만 그렇게 하다 뿐이지 네. 다 맵니다. 근데 그 매가 뭐 정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다섯 번 올리는 게 비둘기고요. 그리고 5, 6, 7, 9, 4번 50bp 올리는 게
그냥 매고. 약간 매입니다. 약간 매. 약간 네, 매요? 약간 매고. 네, 그리고 5월부터 천억 달러 이상씩, 그러니까 2년간 2조 달러 정도 하려면 QT를 대차대조표를 줄이려면 바로 5월부터 그냥 뭐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을 바로 천억 달러, 그다음에 뭐 1200억 달러 이렇게 팍팍 그 긴축을 어쨌든 QT를 하는 게 금리가 올해 연말에 3.0 그리고 5월 달부터 공격적인 QT 뭐 이 정도는 돼야 좀 매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아 연준 의원들의 연준 뭐 지금 블라드 대표적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월가의 지금 IB들도 네. 컨센서스가 다 붙었어요. BOA가 뭐 유일하게 올해 7번이었잖아요. 네. 올해 7번은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마켓이 이런 정도의 긴축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당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네.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하드랜딩 경기의 경착륙이 하드랜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시장은 뭐 지금 당장 1분기 실적 시즌인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2분기 가이던스가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건지 올해 기업이익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지 네. 뭐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거지 통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마켓의 직접적인 임팩트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거고 네. 시장이 이제 그거를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 맞습니다. 하는 과정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어닝이 정말 그 이런 부분들을 잘 견뎌 왔는지 극복이 가능한 수준인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한 0.78% 네. 아, 지금 어제도 빠졌는데 네, 네, 지금 네, 네. 이게 이제 내일 새벽에 3시에 이제 네. 의사록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지금 조금 더 시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멘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새벽 3시 전후로 해가지고 또 변동성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미국. 네. 제가 2주 전에 그 출연했을 때 어쨌든 전제 조건을 좀 붙여가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경기가 살아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은 사실은 뭐 그날 말씀드렸듯이 두 주 전에 유가가 한 90불을 평균 유가가 넘지 않는 거예요. 올해 남은 분기 동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평균 유가가 한 30% 이내에서 선방할 경우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뭐 정 프로님도 지적하셨듯이 생산성도 높고 네. 또 예전의 유가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 구조잖아요. 여러 가지 유통 구조라든지 또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뒷받침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경기를 바로 위축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각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P 500 기준으로 한 4,50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그러면 한 5,000에서 상단 막히고 5,000 내지 5,100 하단은 4,500에서 한 10% 떨어지면 한 4,000 정도에서 이제 좀 그 하락폭이 저지되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어닝도 팍팍 그 서프라이즈가 나고 경기도 레이트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미들 사이클 내지는 얼리 사이클이라야 되는데 으흠. 경기는 이제 저물어가는 레이트 사이클로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글로벌 증시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금 뭐 모간 스탠리 이런 데서 주장하는 그 베어 마켓이 바로 올 거냐 네.
그들의 주장은 약세론자의 주장은 9월부터 경기가 하강할 거라는 거죠. 리세션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정말 팔아야 탈출해야 되는 거죠. 고약한 경기 하강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건 아닐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지금도. 주도 비슷합니다. 그 네. 의견은.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연준이 한번 비둘기인가 보실래요? 네. 자료를 한번 네. 차트 1번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페드 펀드 레이트 목표금리에 소비자 물가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정책금리예요. 실질 금리인데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실질금 이 실질 정책금리는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의 괴리잖아요. 네. 그 괴리 그 간극인데 동시에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실질 정책금리입니다. 물가가 그렇게 높으니까 실제로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 소득도 줄지만 실질 금리도 이렇게 마이너스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늦어도 5월, 6월에는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평균 유가가 85불에서 90불 정도. 5월, 6월에는 물가, 유가, 인플레이션 모든 게 변곡점을 맞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네. 변곡점을 맞으면 정책금리는 올라가고 CPI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점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마이너스. 네, 네. 이 미국 경기랑 같이 그리느라고 이게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실질 금리가 떨어질 때 경기도 올라가고 지금 코로나 때 팬데믹 이후에 계속 그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실질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금리에서 물가를 뺐는데 정책금리는 일종의 단기금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CPI는 사실은 장기금리에 투영되잖아요. 이래서 이게 사실은 금리 말씀하신 금리 스프레드의 역수입니다. 네, 네. 금리 스프레드를 거꾸로 본 거죠. 그래서 단기금리에서 장기금리를 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이너스가 정상인데 네. 이쪽 라인이 정상인데 이렇게 정상으로 움직였죠 그동안.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너무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추정한 바로는 내년 7월까지 추정한 건데요. 이게 스티프하게 떨어지는 거죠. 스티프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경기를 조금 슬로우 다운 시킬 거라는 거죠. 저 그래프가 일단 연준도 의도하고 있는. 네, 연준님도 의도하고 그렇죠. 수요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수요를 조금 그 줄여서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네. 경제적인 충격을 경기 순환의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8% 지금 뭐 4월 12일 날 3월 물가가 발표돼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8.3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네. 5월 달에 한 8.7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9% 가까이. 그리고 그게 피크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정책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뺀 이 수치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나 초과 부양적이냐라는 거죠. 올해 기준금리를 3% 가져가도 네. 물가가 올해 연말 물가가 지금 예상하는 게 마이너스 5% 아니죠 이게 5%잖아요. 물가가 예 연평균 다 해서요? 아니요 연말 중요해요. 연말만 네 연말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 이상 예상합니다 연말에 12월 말에 12월에 네 그러면 기준금리 3% 가져가도 마이너스 3%예요 여전히 정책금리는 네 그래서 슈퍼 비둘기 중에 슈퍼 비둘기들한 거죠. 지금 누가 매냐 누가 비둘기냐 따질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준의 부양적 이런 스탠스가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양적이니까. 네네. 여전히 부양적이고. 소위 균형금리, 인플레이션을 유발도 안 하고 경기 침체를 유발도 하지 않는 금리를 지금 정책금리를 2.4%로 연준이 보고 있는데 아직 2.4% 가려면 일단은 멀었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0.5니까. 그래서 연준 스탠스는 여전히 부양적이다. 올해까지. 올해 연말에 가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통화 정책은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된다. 금리를 한 3%까지 올려도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라는 거죠. 아, 3%까지 금리를 올려도 그거는 연준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경기 뭐 좀 하방으로 뭐 드라이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역으로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정책금리와 물가의 괴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괴하게 높잖아. 그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8%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금리는 사실은 한 3% 정도에 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이미. 이미 가 있어야 돼. 네, 이미 가 있어야 되는데 블라드 위원이 얘기하는 그냥 어쨌든 정상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미 3% 가 있어야 된다. 네, 네. 엄청 늦었다. 3월 초까지 QE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 수치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역으로 경기 침체가 통화 정책 때문에 온다고 그러면 미국 경제는 정말 허약한 거죠. 정말 너무 너무 허약한 거죠. 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올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견딜 정도의 수요는 지금 어쨌든 뒷받침 될 거라는 게 전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번 코로나 사태가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다른 어떤 경기 쇼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그나마 늦게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다를까요? 제일 큰 게 모든 경제 위기에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고요. 네. 또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은행이 정상적인 자금 중개 역할을 못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어쨌든 도산을 부도율이 그렇죠. 올라가서 치솟아서 고용이 망가지죠. 그렇죠. 실업률이 올라가야 네. 되고. 네, 지금은 금융 시스템도 망가지지 않았고요. 은행도. 은행들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고 IB들도 뭐 더 돈 벌고 있고 부도율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연준이 네. 긴축 행보를 좀 이제 마무리를 네. 하는 구간이 올 텐데 그때는 어느 정도 금리 수준에서 조금 마무리가 될까요? 누구는 연준이 언제까지 올릴 거냐면 올리지 못할 때까지 올린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를 봐야 멈출 거다. 저는 그걸 내년 3분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내년 3분기요? 네, 산술적으로 리세션이라는 뭐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어쨌든 네. 전분기도 대비 네. 마이너스 성장률.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시점에 아마 금리 인상을 멈출 텐데요. 네. 그게 뭐 누구는 이제 하반기다. 누구는 뭐 아직 202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번 코비드 위기는 너무 멀쩡하다. 다만 락다운으로 모든 게 멈춰섰는데 기업들은 지금 고용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고 있다. 근로자는 일자리 두 개 중에 초이스를 하는 그런 형편이다. 이건 보통 경제 위기하고는 아주 딴판이죠.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일단은 실업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갖고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돈들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은행의 대출도 정상적이고 네. 제조업들의 뭐 제조업이나 고용도 정상적이고 네. 실제 시장의 소비자들의 지갑도 과거 침체 때보다 훨씬 두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요 회복이 좀 예년 침체랑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신다. 네, 그리고 엄청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미국 가계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는 2조 달러가 넘는 저축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자리를 지금 찾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 임금은 깎이지만 네. 인플레 때문에 살인적인 인플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뭐 정말 뭐 살기 어렵지만 만약에 인플레와 고용 침체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 캐시플로는 돌아간다는 얘기죠. 꾸역꾸역.
근데 이게 지금 나쁜 인플레와 너무 좋은 경기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충돌해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고 지금 두 번째 기업 이익도 그런 그래프예요. 네. 똑같습니다.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기업 이익이 이제 꺾일 텐데 기업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금리 그렇죠. 스프레드랑 지금 반대로 그리면 똑같아요. 정책 금리에서 CPI를 뺐기 때문에 단기 금리에서 장기 금리를 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금리 스프레드는 거꾸로죠. 아무튼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1번 경로로 떨어질지. 베어마켓 론자는 베어리스트는 지금 2번 경로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바로 실적이 곤두박질 칠 거다. 네. 왜? 원가는 올라가 있지. 인플레이션은 못 견디고 수요는 줄지. 가게는 지갑을 닫을 거지. 기업들은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누가 룰루랄라 투자를 밀리고 뭐 이렇게 했냐. 뭐 투자도 올 수 없대고 불확실성 그 자체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맞지만 그 말씀이 맞지만 원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지 오늘까지는 원가가 안 올라가고 내일부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레깅돼서 계속 누적적으로 기업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실적을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에너지 뭐 이런 쪽은 소재 이런 쪽은 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즐기고 있잖아요. 가격을 정가시키고 필수 소비재 이런 애들도 뭐 수요의 가격과 수요의 비탄력성. 네. 판가가 올라가더라도 소비는 안 줄잖아요. 라면 소비 그렇게 안 줄잖아요. 그렇죠. 안 줄죠.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진행될 거라는 거죠. 저는 1번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번 경로로 간다고 하면은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60%대에서 한 20% 중반대 정도로 네, 떨어지는 20%, 건데 10%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10에서 20%씩 성장하는 네. 경제가 과연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반문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뭐 3월 16일 날 연준은 2.8%로 전망했는데 저는 3프로 TV 내부 리포트에서 2.5%를 전망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에 네. 아이비들이 2.5% 찍더라고요. 아, 아이비들 반네 박사님. 민감입니다. 아이비들이 반네 박사님. 헛소리 했습니다. 네. 근데 2.5 정도면은 네. 사실은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 경제 성장률이 아까, 1.8 예, 예. 뭐 그쵸. 연준이 이번 네. 저기 프로젝션에서 얘기한 게 1.8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주식시장을 말씀하셨듯이 떠날 네. 정도로 어닝이 10% 증가율이 떠날 정도는 네. 아니거든요. 그럼 내년 3분기에 이제 침체가 가능성이 있다, 올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는 조금 우리가 좀 현금 비중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짧은 경기 침체로 네. 끝날지 네. 아니면 뭐 한 6개월 내지는 뭐 그 정도로 끝날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보시는 거고 짧을 가능성이 제가 높습니다. 이제 기억에 운용을 했을 때 소프트 패치라는 말을 한참 들으면서 운용했을 때 수익률 나쁘진 않았거든요. 운용인데 아~ 네,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세게 못 오르는 거지. 못 오르는 그 거죠. 안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맞습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살 거는 네. 있구나. 살 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기 침체라는 어쨌든 패치니까요. 네. 소프트하지만 어쨌든 충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두운 경기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할인돼요. 네, 네, 그때 에, 물론 이제 주식을 고점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데미지가 있지만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소프트 패치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해서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박사님 혹시 이 두 젊은이 좀 혼내고 가도 되겠습니까? 왜요? 아니 우리 박사님이 어렵게 네. 말 꺼내셨잖아요. 네. 내가 리포트 내고 나서 글로벌 아이비들이 다 나 따라서 쓰고 그 단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니, 농담인데 농담도 아, 농담도 아, 속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박수 치고 넘어갔어요. 네네. 저는 이미 바로 박수 치더라고요. 눈치 없는 이 젊은이들 말이지. 아 농담이에요. 아 이거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잘 시키겠습니다. 네.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진짜로 아시겠어. 우리 남겠습니다. 벌주 한잔 하면 될까요? 아, 팩트 네. 아닙니다. 오늘 남을까요? 반성문 두 장씩 네.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팩트 오늘, 아닙니다. 오늘 남을까요? 아, 농담도 못하세요. 아,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다. 농담. 여기 농담 증폭기라 갖고 있네요. 네. 아, 한 방 먹은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글라스로 원샷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네. 이 뭐 첫 번째 차트나 두 번째 차트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그 인플레로 인플레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 이것과 한쪽에서는 이게 성장 잠재력이잖아요. 네. 성장 잠재력과 기업이 뭔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이 두 과정이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충돌하면 변동성도 있고 하루는 좋아 보였다가 하루 그 다음 날은 나빠 보였다가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바로 꺾인다 그러고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장이라는 거죠. 네네. 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기류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가냐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박스권일 것 같다. 좀 상단이 제한돼 있는 상승 국면인 것 같다. 네. 또 한 가지는 한번 뭐 요 차트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장기 금리랑 물가를 뺀 거예요. 10년 물금리랑. 아, 주가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네. 네. 주가도 똑같이 갑니다. 네. 이게 실질 금리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는 마이너스 1%대 들어가고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로 갑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반대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이럴 것 같은데요. 주가도 그 기울기가 그 실질 금리랑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트렌드가 좀 아닐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이 음영돼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10년물에서 CPI를 뺀 인플레는 낮아지면서 이 높았던 인플레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인플레가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중에는 성장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순화해서 10년물 금리는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가는 물가잖아요. 그래서 10년물 금리에서 CPI를 빼면 그게 성장 기대감입니다. 네. 근데 성장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는 그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성장이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는 것은 이제 성장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이 더 이상 그 한계에 다 봉착한. 그래서 전 이 차트를 그리면서 내년 아마 3Q 정도가 빠르면 뭐 한 7월, 8월 네. 늦으면 한 3Q가 3분기가 아마도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반전하는 시기가 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네. S&P 500의 YOY 퍼센트 차트는 지금 절대 주가 차트가 아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주가가 올랐나 네. 빠졌나 네. 이 내용인 네. 거죠. 그냥 뭐 이걸로 베어 마켓이냐 불 마켓이냐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힘이 얼마만큼 떨어지냐. 어쨌든 저게 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주가 네. 지수가 네.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네. 있는 거다. 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네. 전년 대비로는 주가 자체가 주가 자체는 상승 안 하는 건 상승하지 않는 건 아니다. 상승을 하는 뭐 하루에 1년에 30% 오르는 주가가 20% 10% 뭐 단자리수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은 맞다. 네. 그래서 2023년 본격 침체 전까지는 주가는 네. 좀 제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계속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하지만 베어 마켓은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 2020년도에 주가가 매우 좋았잖아요. 그죠? 네. 네, 매우 좋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냥 어떤 지수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장인데 지금은 지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놓고 그 시간에 종목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조금 저는 들리기도 해요. 저는 네. 뭐 네네. 100% 동감합니다. 네. 네. 아 100%나 감사합니다. 네. 뭐 S&P 뭐 조만간 아이비들도 100% 동감하겠네요. 탑프로님 비해 네. 지수에 뭔가 베팅하기보다는 그냥 종목 공부해서 그렇게 그렇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네. 네. 100% 동감하신다고 하니까 네. 3%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어떤 종목이나 산업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 네. 구조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기 탄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둔화되잖아요. 네. 리세션 본격적인 침체가 아닐 뿐이지 눈높이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과 네. 지각 연준 통화정책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던 관리했던 연준이 지각하는 바람에 긴축을 네. 거기서 급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면서 생기는 수요 위축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애드업된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 탄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연말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거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5 내지 6%의 CPI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까지.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네, 본 적이 없는 인플레이션인데 그나마 미국 경기라든지 세계 경제가 에너지 의존도도 낮추고 산업 구조도 소프트해지고 이런 바람에 옛날 같으면 정말 큰 충격을 입었을 걸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이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완화적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종목을 고를 때 정말 인플레이션을 잣대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기업, 사라진다가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더라도 네. 견딜 수 있는 기업. 네,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유지되니까요. 인플레이션 유리 떨어지는 것뿐이지 네. 너무 비정상적이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오는 것뿐이지 네.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종목이나 산업을 고를 때 인플레이션을 얘가 이길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지 네. 인플레이션이 왔지만 이 CEO는 이걸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 잣대로 보면 사야 될 주식과 팔아야 될 주식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사야 될 주식, 팔아야 될 주식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 직접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탁프로님, 풀프로님이 자, 이런 섹터가 조금 더 아마 유리할 거다. 이런 박스권에서 좀 더 잘 갈 수 있는 이 금리 상황에 잘 갈 수 있는 거 뭡니까? 어제 김한지 박사님한테 자기가 이걸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쭉 들었잖아요 설명. 네네네. 그러면 두 분은 빨리 술프로님 빨리 말씀하시죠. 아, 제 차례. 네. 먼저 빨리 시간 없습니다. 네. 어느 섹터로 갈까요? 아, 일단은 뭐 섹터를 말씀드리기보다 말씀 주신 팩터 다 이렇게 주신 것 중에 네.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올라갈 거고 원재료 비용 올라갈 건데 네. 가격 전가되는 그러니까 물가 오를 때 같이 가격 올릴 수 있는 섹터들은 어쨌든 마진이 올라갈 거고 이자 비용 부채 비율은 꼭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 비율 높은 애들은 영업이익 돈 벌어가지고 순이익을 네. 까먹는 구조가 네. 될 수 있는 네. 기업들이라서 부채가 기본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은 일단은 좀 발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발라내고 그다음에 가격 전가 가능한 친구들로 갑니다. 네, 최근에 가격 인상된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면 네. 뭐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5G 한번 가보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피해야 될 주식으로 제가 뭐 계속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뭐 저는 섹터는 잘 모르지만 네네. 너무 하이밸류에이션은 이런 쪽에서 좀 단기 상승은 테크니컬리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주식들 네 많이 떨어진 경우는 뭐 팍 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뭐 있지만 추세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이밸리에이션이 대충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성장주인데 뭐 PR 뭐 50배 이상이라든지 PR 50배 넘어가 네 뭐 PBR이 뭐 7배 8배라든지 뭐 PR 400배 어때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물어보시면 당황하시잖아요. 아니 뭐 올해 이익이 더블로 늘면 뭐 네. 오케이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하이 밸류에이션을 하이퍼 주식을 하면
너무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 한 3년 정도 기간에 크레바스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 리세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귀신같이 그 부분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하이퍼 주식을 이제 사거든요, 주로. 그래서 아, 우리 김한지 박사님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아, 정말. 네,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오늘 기재십니다. 네. 오늘도 개그 타율 4할. 4할 때. 네. 자, 불편하세요, 우리 탁구님? 아니요. 하이퍼. 아니, 너무 저기 찐으로 웃으셔가지고 박사님께서. 아, 저도 따라 웃어야 되나. 아, 저도 다 맞춤형으로 합니다. 아니, 김한지 박사님 네. 좋아하시는 개그가 있고. 네, 네 그렇군요. 프로 프로님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네, 전 집에서 웃을게요. 아, 탁주 한잔 하면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으로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저희의 까부는 것까지 귀엽게 봐주신 네, 우리 3프로 TV의 김한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